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줄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과 편 레벨 215부터 진행합니다. 280이 말레빈 게임에서 215, 즉 초보, 중수 아닌 고급자 편을 리뷰하고 있는데, 이 앞에 초보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아이고, 자, 또 도와드리, 뭐야, 어디 갔어? 텔포트하고 가셨나 봅니다. 예. 명장님이 똥손이라 그렇지, 딴 분이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을 수도 있도요. 자, 여러분들, 나름 금손이에요, 여러분들. 예능손이라 불러주세요, 예능손. 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군줄라인 고급자 컨텐츠죠. 군줄라인의 고랩을 위한 퀘스트를 내주는 NPC 3명, 이원희, 김충선, 모국기. 이 이원희, 김충선, 모국기 트리오에 김충선의 둔감 너구리 사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둔감 너구리는 레벨이 지금 200대에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쉽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퀘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꿀팁! Alt-W 누르면 지도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지도 없애고 하면은 렉 줄어들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형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아, 명장님이 하신 거지. 자, Alt-A를 눌러서 제 배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통신사성 고흥에 있구나. 자, 고흥으로 가겠습니다. 마을. 자, 고흥으로 이동. 아, 여기서 포구에서 타면 되겠네요. 예. 자, 내려가서 포구에서 입장하기 출항 가자! 하기 전에 너무 느리죠? 요거 한번 써줍시다. 아, 이거 또 안 써줬네요. 자, 대상전에서 일단 선박 이동 속도 증가 이용권을 진짜 없는 것 같죠? 네, 고흥이가 밑으로 가고 있을게요. 약간 저거 오버로드 가는 것 같아요. 네, 통신사. 예, 이것도 이제 선물 받은 건데, 근데 뭐 유저분인 유저분들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돈 모아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장 마을 건설하기. 마을 컨텐츠도 나중에 꼭 해보고 싶기 때문에 어디 보자. 없는 것 같으니까 사겠습니다. 명장 저는 똥. 선박 이동. 네, 엔터 치고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네, 하나 샀고요. 절대 죽을 일 없으니까.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케이, 네. 여러분, 약간 발업, 예. 속도 업이 된 속업 배가 됩니다. Alt-W 누르고요. 제가 어디 가냐고요? 온천 가고 있습니다. 온천 안에 여관이라는 사냥터에 둔감 너구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둔감 너구리 저번에, 어이씨! 잠깐만! 아, 예. 부산 들려야겠다. 잠시만요, 네. 부산 들려야 돼, 부산. 아, 부산에 제가 그 김충선의 퀘스트 클릭을 활성화시키고 와야 돼요. 웰코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명장TV 명장 예능게임 방송 스케줄은요, 자, 1부가 군주얼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 편 고급자 편, 2부가 바이오하자드 6, 아, 좀비 공포 액션 게임이죠. 이번에는 제이크 캠페인. 아, 되게 상당히 수상한 인물이잖아요, 제이크가. 제이크 캠페인 클리어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3부가 스타크래프트 1 시참대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장! 부산 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선 누르고 들어오면 안되고 나와서 바이오하자드 하시는 날이구나. 카루님은 어떤 게임 좋아하시죠? 카루님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승선 요청. 4배니까 요청을 뭐 따로 수락 이런 게 없어요. 엘림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와, 제이크 왜요? 네, 제이크 캠페인 합니다. 제이크 편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한 3시간 컷 생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컷 온천 여관 상당히 좋은 코스군요. 풀코스네요. 예, 명장님이 감동 기쁨을 즐기시는 공포게임이죠. 요배요, 자주 오세요. 카리미아 짱. 빠밤 빰빰빰빰. 공포게임이 최고죠.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요, 2월 1일이잖아요 내일부터는 꿀잼게임 갑니다. 바이오하자드 7 진짜 공포라고 했거든요. 바 6가 깨지는 대로 바이오하자드 7 할 거고요. 우리 내리고 들어가.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네, 밑으로 가시면 여관 나오죠.
그리고 Unforgiving, Unforgiving이라는 또 공포 게임 할 거고요. 그리고 Vanishing of Ethan Carter, Ethan Carter의 Vanishing 뭐 그런 것도 할 거고, 예, 다양하게 할 겁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중앙이 제일 명당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앙. 네. 아, 예, 제이크가 아니야, 아니, 하메스 아닐 거야. 하메스 아니야. 바이아자드도 시조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깝네요. 시조세요? 무슨 시조세? 자, Alt 누르고 영웅 강림해서 투명 강림은 안 될 거예요. 좀 풀렸거든요. 자, 바로 어, 호박파리 소녀 없어? 마사카. 하루모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루모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 아까.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뭐지? 어, 호박파리 소녀. 예, 호박파리 소녀 강림이 올해도 쓸 수 있고. 여봐, 15억밖에 안, 다른 거 한 몇백억 할 거예요. 한 150억, 100억 막 이렇게 하나 사주고요. 네, 써줍니다. 썼고, 자, 영광님 시전 됐어, 됐어, 꺼. 끄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잡기 전에 뭐다, 어, 황금 돼지의 꿈 이거 먹어주시면은 이제 경험치가 많이 오를 겁니다. 네. 둔감노구리 잡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 아, 계속 마을 아니에요. 마을 없어요 지금. 어, 지금 네, 이분은 네, 잠고 있지 않은 것 같죠? 제가 그냥 사냥하고 있겠습니다. 약간 잠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올 때부터 사냥이 아니라 그냥 켜놓으신 상태 같았어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둔감너구리만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깍깍 ESC 안 하시나봐요. 아, 요새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아, 우리 카르미아님, 아, 제가 정말 일본의 극강의 공포게임 1위인 게임 바로 그림자 복도를 했었어요. 아시나요? 그림자 복도란 게임? 아, 많이 욕설이 나올 정도로 이성의 끈을 놓쳐버렸던 그런 게임도 했었고, 드레드아웃, 홈 스위트 홈, 여러가지 게임 했습니다. 네, 카르미아님 안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꿀잼 예능이 많이 나왔는데요. 카르미아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말고 명장TV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전드 많이 찍었죠? 예, 그 게임은 모른, 아,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엄청 질렀어, 소리를. 아, 그래서 마을, 아, 우리 아프리카TV 명장TV 회장님, 네, 파르르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뭐지? 왜 따로따로 맞는 것 같지? 홈스테이홈은 시작 전에 제가 아는 건데 강추했던. 아, 그래요? 아, 야, 아, 우리 명사장 아프리카... 물결표 내가 왔네. 아, 명사장 내가 왔네. 아, 네, 우리 파회장님, 파회장님, 네, 파르르 떨린다님 40억 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감자깡. 역시 우리 명장TV 명장 예니게임 방송 우리 회장님 클라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명사장 내가 왔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한보너 음성 후원 채팅? 일본어를 쓰는데 일본어를 한국어처럼 개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예, 한보너 후원 채팅 아시나요? 야! 역시 리액션 지려지려 물결표 파 물결표. 역시 리액션 지려지려. 아이, 좋아요. 오지구이 지리구요 내리꼴 알파고요. 아이, 좋았구요. 감사합니다. 아빠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50억개 감사합니다. 아, 역시 힐링 예능 게임 방송. 역시 한 개만 쏴도 10개, 50개, 100개 모두 다 더 늘어나는 리액션 해자 방송 명장 예능 게임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리부리 갑부리님 어제도 오셨어요. 예, 오늘 좀 빨리 시작했어요 사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 세부리아님 어서 환영합니다. 어, 아, 공격 속도가 안돼. 잠깐만, 이거 고물품. 아, 어쩐지 왜 느린가 했었어요. 고물품 됐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대지의 창이 고물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야, 네, 아직 못와서 저 미워주 앞으로는 자주 오도록 해볼게요. 아, 미운 게 어딨습니까? 다 이해하죠. 예, 아, 미운 게 아니라 이게 바쁘실 수도 있고. 네, 25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누구인가? 지금 누가? 아, 회장, 회장님, 눈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동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명잼 스타 엄청 잘하셔 이제. 아, 네, 스타크래프트는 좀 한 가닥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간 연장 부족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간 연장 부족이
아, 오늘 꿈자리가 좋았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꿈자리가 내가 무슨 꿈이었냐면 라면이랑 개그맨 나왔었나? 라면이랑 그 라면이랑 짜파구리랑 석 짜파게티랑 섞어서 짜파구리를 내가 먹는 흡입한 맛있게 먹는 그런 약간 기분 좋은 꿈이었거든요. 그런 게 약간 오늘의 일진이 좋아. 그런 걸 의미하는데 카르미아 님도 오시고 그죠? 예. 우리 애청자분들 그리고 군줄라인 역시 진행하니까 20명이 이렇게 와 주시고 아프리카 TV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다른 게임인데 왜 오즈 크로니클이 생각나지? 오즈 크로니클 무슨 게임이죠? 그래도 리소스 님이라든가 드나 님이라든가 잘하신 분들 많은데. 아, 카르미아 님 저랑 어디 한번 언제 한번 스타 한번 해 보실래요? 저를 이기면 제가 노예다. 예. 제가 소원 3개 들어줄게요, 3개. 아, 3개는 혹시 모르니까 1개, 1개. 저 이기면 진짜 소원 1개입니다. 예. 영웅왕의 무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아, 자, 아, 자, 지금. 잠시만요. 아, 25개! 야! 우리 파회장님! 명맨!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는 분한테 빠꾸로 배우고 와야지. 예? 아니 잠깐, 아니 카르미아님한테 한 거예요. 아니 또 스타크래프트 배워오셔가지고 저 털리면. 아 잠시만,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스타는 먹는 건가요? 아 맞아, 위닝님 어제 위닝님 그렇게 찾았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저도 합시다. 저 스타 한 판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콜. 이따가 3부에 시참대전합니다. 3부 3부는 한 2시쯤이 될 것 같아요. 2시 CJ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속도가 느리죠. 왜냐, 지금 무기를 안 낀 상태나 다름없어요. 주먹으로 때리는 건 다름없거든요. 고무품을 지금 계속 말이 늦어지고 있는데 기간 연장 부적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연애님 사랑합니다. 네, 아, 네, 타이밍 놓쳤네요. 네, 수발타님 어서오시고요. 네, 연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다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기간 연장 부적이 없나요? 말창이 365일. 아 잠깐만, 그거 팔아야 되지 않나? 파르르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이응지읒 이응지읒.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카르니아님 아 기우시네. 아 50억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 네,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군주 방송은 언제 하시나요? 아마도 매일 방송할 때 9시쯤부터 일부에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차해놓으시고. 자, 절차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생방 알람. 아 야 이거 싸움 났나요 지금? 아 싸움을. 네, 카르미아님 50개 감사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아프리카TV 명장TV 회장님 파르르 떨린다님 50억개 감사합니다. 아 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폐야 카르미아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네 아 50억개 왜 안나오죠? 자 지금 목통이 됐나요? 네, 아 지금 화면전 안해가지고 묻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50억개. 네. 아 그래요, 또 만나요. 예. 요비요 가지 마세요. 아 네, 파르님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명장 TV가 배그할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다 아시잖아요. CPU를 바꿀까 말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말했죠. 어제 명장님 CPU가 인텔이기 때문에 인텔 좀 안 좋고 이제 라이젠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라이젠으로 가려면은 그 메인보드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릴 거다 후원이. 예, 그런 말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자주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명장TV 생방알람, 생방알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카톡에 명장TV, 자 내려보시면 제 예 메인에 보시면 어이구 메인에 카톡, 자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자 플러스 친구 카톡이에요. 명장TV, 명장TV 카톡 친추 톡 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공지를 이렇게 떠여놔요. 여기 어디? 명장보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카르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네 드래곤나이트 팀에 어서오세요. 여기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오늘 뭐 하는지, 네 그리고 자세한 사항과 네 시간
방송 시간까지 적어놓으니까 꼭 명장보감도 가입해주시고 명장보감 오셔서 쫄라도 됩니다. 명장님 군주해주세요. 언제 하세요? 막 이렇게 이때쯤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라고 만든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이니까 땅위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황금 무지개떡 한번 먹어주고 일단 365일인데 아 365일까지 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365일 거는 팔자. 네 과감하게 팔고 저는 뭐야 뭘 구입했어? 뭐 했어? 배고파 쓰러지겠어요. 뭘 또 구입해? 기간 연장 보정. 네 7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7일 거 하나 사고요. 그리고 팔기에서 제가 기간 연장 365일짜리 팔게요. 근데 이게 사지나 안 사지나를 봐야 되는데 365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365일 사지겠죠 여러분들? 7개나 있네. 그죠? 7개잖아. 안 사진다 안 사진다. 그럼 500억이네요 516억에 팔면 되겠다. 예 516억에 팔겠습니다. 7일이고 이거는 이거 516억에 팔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고대문서도 한번 팔아보자. 690. 예 좀 템창 좀 정리할게요. 네 그리고 명만 유니스 이거 필요 없잖아요. 네 하둘셋 54억에 팔고 향나무 네 54만원에 팔고 됐. 자 이제 사냥하면 됩니다. 이제 사냥해야겠죠. 자 발라봅시다. 어디다 바르죠?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가 오케이 적용 됐. 자 이제는 공속이 빨라질 겁니다. 자 보세요. 오케이 자 클래스 느낌 다르죠 약간. 자 지금 둔갑 너구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둔갑 너구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냅두지 마시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창술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시간이고 금이고 돈이고 하니까요. 네 자 오늘 명장 TV 방송 스케줄은요 3부의 스타크래프트 1 시참 대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장의 스타 성장 방송 진이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몇 마리 잡았죠? 아 이제 오케이 괜찮아 지금 약간 초반에 스타트가 좀 느려가지고 스타트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명당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맵에서 다른 곳은 진짜 뭐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번씩 팬더 잡아주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자, 250마리 넘었죠? 그러다 보면은 260, 70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300마리 돌파 그러다 보면 마지막인 뭐야 이거 500마리까지 잡아야 돼? 야 진짜 이제 반 넘었네. 근데 예 반 넘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택배가 배달 왔어요. 아 우리 양이님께서 한진 택배 뺨치는 그런 배송 감사합니다. 이런 아니 당일 즉시 배송이에요. 무슨 야 쇼핑몰도 아니고 기간 연장 부족 네 필요하면 쓰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누구죠? 네 지금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예 자리엠 여미엠 자리란 거임 거임이란 거임. 네 자 이렇게 하나씩 잡아줄게요. 이 명당 사수를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남이 사냥하고 있는데 내가 뺏으면 그건 곽한구고요. 그러면 안 되시고 중요한 거는 남이 아무도 사냥하지 않을 때 제가 빨리 와서 이 퀘스트를 할 때만 해요. 빠르게 와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법학대 출신 명장님. 그렇지. 아 내가 스타에 되게 애정이 깊고 스타크래프트에 좀 많이 향상되고 싶어서 그런지 오늘 또 스타크래프트 영상 되게 많이 봤어요. 문제는 이제 내가 실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습할 시간이 좀 없었지만 자 현재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슈르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잡아야죠 네 출석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1시간 지나야 된다고? 아직 1시간 안됐구나. 손 네 감사합니다. 코방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시나요? 오늘은 코방님이 좀 늦게까지 예 손의 물결 손 이렇게 하시는 게 약간 저도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서
어제 일부러 그래서 야근했었거든요. 예. 오늘 아직 아 그래. 아 저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굳이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지 이제 물어본 거고. 네. 그런 기념으로 오늘 스타로 가자. 아 그럼요. 예. 이따 스타입니다. 아 위닝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피파 18 전설 도전기 찍습니다. 그리고요 공포 게임과 그림자 복도, 명장의 그림자 복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니까요. 엔딩 보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코방님 오늘 꿈자리가 좋아. 오늘은 꿈자리가 좋았어. 내가 좋은 날은 좋다고 했잖아요. 아 얼마만에 터지는 후원입니까. 흐름이네요 흐름. 네. 이 마치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이제 저글링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히드라 럴커, 프로토스로 따지면 질러 대시 했다가 바로 드라곤까지 계속 쏟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을 가입해야 되는데 마을들이 다 공성전 기간이라고 해서 좀 나중에 신청해달라고 다 똑같이 그 말하더라고요. 아 범주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 여수밤바다 좋아하실 것 같은 닉네임이네요 범주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드려요. 172번째 팬가입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채널 고장. 네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약간 범준님. 제가 또 명범준이거든요. 예, 명장의 비밀 컨텐츠죠. 새벽반에게 위한 새벽반을 위한 비밀 컨텐츠 명장이 코인 노래방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노래 부르는 아 그럴 때 이제 제 필살기가 여수밤바다나 이렇게 동경소녀 예 장범준 노래인데 범준님이 나오셨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부탁드릴게요. 어디고 싶은 마을 있으세요? 어디 있고 싶은 마을이 있냐는 거죠? 아 저는 일단은 사람이 많은 데를 가고 싶었는데 그냥 개성마을에 있었어요. 개성마을에 속하고 있었는데 개성마을에 마을 점수 미작업으로 인해서 탈퇴가 됐었다가 아 명장님 다시 가입해주세요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셔가지고 이게 거절의 의미신가 거부의 의미신가 몰랐는데요. 역참으로도 메시지 보내고 물을 저어라. 아 네 흐름이야 물 탔어요. 야 네 우리 리소스님도 이번 기회에 아 눈도장 아 우리 명장님 사랑하는 눈도장 정확히 찍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가즈야. 아 진짜 노를 저어라 하니까 이부금이 또 이렇게 야 아시죠 다들. 네 아스날의 예 전진 노하나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디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가즈야 340마리. 자 명장의 멘트를 듣다 보면은 추천 감사합니다. 명장의 멘트 듣다 보면은 순식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냥할 때 꿀팁 명장의 유튜브 보시면서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아 명장의 목소리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칭찬받거든요. 아 네 이 목소리 베이스 바탕으로 해서 설명도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예 보통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이제 명장님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사냥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명자TV 유튜브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와 목소리와 다양한 예능 분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고 힐링되는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님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요. 하지만 역시 명장님이 아이 좋아요 하시면 역시 귀여워. 난 명장이 귀여워. 큰일이군. 입덕 이미 하신 것 같은데요 연애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아 이게 매 유행어나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와투루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포코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다들 와주셨네요. 자 좀 지금 약간 위아래로 지금 저 위쪽에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맵에 이 사냥터에 예, 위쪽에 소리 들리죠. 예, 저분이 계셔서 자꾸 잡아주시니까 여기서도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같이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마리 잡았나 볼까요. 살짝 아 400마리 거의 다 왔죠. 215시면 영생 안 가세요? 아 영생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고급자 편의 퀘스트인 이원익 김충선 모국기 이 세 명의 퀘스트를 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냥 컨텐츠를 다룰 거예요. 레벨 몇부터 몇까지는 이렇게 사냥을 하시고 레벨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사냥하시라. 지금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뭐 퀘스트 안 깨도 되고 뭐 이렇게 사냥 아 됩니다. 예 그거 선택의 문제죠. 근데 이렇게 봅니다. 퀘스트를 안 깨고 계속 이렇게 정처 없이 그냥 사냥만 하다 보면 그게 더 루즈할 수 있고
나중에 그러면 만렙이 되거나 고렙이 됐을 때 남는 곳은 퀘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퀘스트를 깨면서 레벨업하면서 이렇게 정보 알아가면서 깨게 되면은 내가 몰랐던 정보나 사냥터에 대한 정보, 사냥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충분히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해도 노잼이 아니에요. 근데 사냥만 해봐. 여러분들 학교 왔는데 공부만 한다 생각, 뭐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지만 직장 왔는데 계속 일만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뻗치고 노잼이야, 그죠? 이게 즐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장의 설명 들으면서 얘네들 이렇게도 생겼구나, 얘네들 어떤 아이템도 주구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속공으로 해서 200뭐 이렇게 빨리 올라서 레벨 고렙이 된다 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경험이 100% 있을까요? 자기가 뭘 잡아야지, 그러니까 레벨이 몇일 때 누구한테 이제 이때는 뭐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그런 분을 이제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제 가치관은 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임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봤는데 아버지가 되게 이제 잘 나가시고 좋으셔서 아버지 힘으로 제가 뭐 어디 기업에 낙하산 탔어. 근데 회사 직원들이 나를 인정을 해줄까?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좀 강해져야죠. 자기가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말하고 잘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는 본캐릭 250 찍고 부캐 4개 만든 후에 재미가 없게, 그 정도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인정합니다. 모든 게임이 그럴 수밖에 없죠. 부캐 4개까지 만들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양이님께서 이제 명장TV를 접하신 이후에는 재미가 쏠쏠 이제 붙으실 것 같은데요. QW2님 어서 제안합니다. 약간 지금 약간 지원이나 후원해주시는 것도 약간 명장 키우기야. 코너 소위 코너, 군주온라인 코너 소위 코너죠. 명장 키우기. 제가 또 그럼 지원받은 거 절대 이제 쓰지 않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방에 다 있어. 아까 봤죠 여러분, 전낭들 절대 이거 뭐 도박판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짜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신 건데 이걸 모아서 제가 나중에 마을 설립을 해서 마을 콘텐츠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향나무 팔랐다. 오케이, 말씀드린 순간 400마리 돌파 실한가요? 자, 100마리도 안 남아버렸습니다. 클라스 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지금 판다도 한 번씩 때려주면서, 그렇죠, 센스있게. 그러면은 이렇게 너구리 나오거든요. 한 번씩 클릭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 손가락 건강이 좋고요, 손가락 건강,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을 거고 나중에 다른 게임 할 때도 에임을 잡을 때 좋습니다. 총게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누군가의 다툼 있을 때, 상대방 삿대질 할 때도 좋을 거, 아닙니다 이건 뺄게요. 자, 아무튼 여러모로 이득이 있는, 자, 클릭 온라인, 군주 온라인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명장 TV 유튜브를 여러분들 듣다 보면은 그거 듣다 보면은 사냥하다 보면 어느새 또 이제 430마리, 69마리 남았어요. 정말 약간 M16 같잖아요? 멘트가 계속 M16이야. 대용량 퀵 들어온 단창 끼고 계속 쏘잖아, 그죠? 이런 방송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밤이나 12시쯤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커요.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져. 거의 뭐 축구 A매치 한 두 경기 뛴 것 같다니까. 풀타임으로 뛰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거기에서 또 크리티컬 하나 터지죠. 한 12시나 1시쯤 되면은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명장님 라면 맛있어요. 명장님 나 지금 치킨 먹고 있는데 개꿀잼이네. 물론 치킨과 함께하는 명장TV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정답이죠, 정답. 하지만 그거 듣는 순간에 제 위가 내구도가 0이 됩니다. 바로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되는 거죠. 이상한데요 약간. 위가 없어져요. 아무튼 상당한 멘탈과 상상이 뿜어져 나오죠. 당 떨어질 나이 되... 위닝님 위닝님 이따 스타 하시겠어요? 스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닝님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위닝님 계세요? 배고프면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질까봐 웬만하면 방송할 때는 먹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죽을 정도 아니면. 내가 말하면서 멘트를 못하잖아. 그럼 공백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여러분 축구도 그렇잖아. 빈 공간 생기면은 바로 침투하잖아. 빈 공간을 뚫고 딴 데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역캠방이나 난캠방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아니 되음.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미리 지지. 아, 미미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명장과 함께라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 게임 끝났단 말이죠. 지금 제가 예상한 게450 넘었습니다. 아, 468마리 오졌죠. 명장의 화력이란 겁니다. 예. 아, 그리고 다크헤드 언제 하냐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분신술 예, 나뭇잎 마을 갔다 왔었으면 진짜 분신술 썼을 텐데, 분신술 쓸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한 두세 명이었으면 좋겠어. 제가 따로 녹화 뜨고 막 제가 하는 게임이 공포 게임도 하고, 따로 이제 시청자 애청자분들께서 스팀 게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이제 해드리고 싶고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게임인 군주 온라인 게임 진행하고 있죠. 군주 온라인 게임이 만약에 끝나면은 군주 온라인 시즌 3로 제가 다양한 또 이제 제조 캐릭 아니면 뭐 다른 캐릭 뭐 상인 캐릭 돈 버는 법더 다양하게 찍을 생각이 있겠지만요. 아무튼 끝나는 대로 다크헤드도 보여드릴 겁니다. 다크헤드는 그냥 온라인 본섭이랑 오리진이랑 같이 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 아, 그 질문 반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 입술 트지 않으세요? 아, 난 입술이 터 자꾸. 입술이 근데 아프게 트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약간 껍질이 약간 벗겨진다 할까? 약간 립밤 바르는데도 건조해서 그런 건지. 바람의 아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진짜 무조건 해야죠. 아니, 오늘 근데 어쩐 일로 아빠님이 핸드폰으로 보시죠? 웬일이에요? 아, 나 미쳤나봐. 컨트롤 3 무조건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이런 호구짓 하지 마십시오. 호갱됩니다. 군주 온라인의 호갱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아, 뭐라도 잡을 때 경험치가 더 올라야 되는데. 구스르를? 무슨 말씀이죠? 아, 건조해서 다들 그래요? 아, 뭐죠? 끈슈 이벤트 시바세키 아, 내꿈 하나문 선생님께서 애정이 담긴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바닥, 아, 또양 사장님께서 절 좋아하신다고 지금. 아, 고백, 아, 나, 예, 뭐, 일단 팬이니까, 예. 전 여자 좋아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쬐끔 그러는데, 명장님은 밥도 잘안 챙겨 드시고,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은. 저녁 먹었어요. 방금 멘트 배고파 쓰러지겠어요 하는데 한 번도 배고픈 걸 아니 쓰러진 걸본 적이 없다는 건 함정.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아 앞으로는 3시에 끝내려고요. 웬만하면 3시. 자, 퀘스트 성공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요, 파티를 맺고 스모드 거미 사냥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소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소환 구슬 있겠지? 스모 두꺼비 소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환술 배웠거든요. 몇 마리야? 몇 마리지? 5마리. 오케이, 도와주실 분? 인법 소환 가마문타 소환. 나왔다. 오, 야, 가마문타 나왔어. 야, 진짜 나루토네. 도와줄 분 파티 매드세요 저랑. 네, 도와드릴게요. 네, 인법 쉥. 아, 네네. 아, 네, 해석하면 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루토 애니프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5마리 나왔어요. 파티 좀 도와버리세요. 누가 파티 좀 걸어주겠어요? 도와주실 분 없으면 전체 채팅 한번 하고요. 네. 내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얘네, 그죠? 아, 야, 진짜 나루토에 나오는 그런 애들 같다, 그죠? 레벨이 몇이야 얘네? 레벨 1로 나왔는데 못 잡겠지 내가? 아, 출항해야 돼요? 아, 여기로 챔못 하시구나. 그스! 한 명만 잡아볼까? 한 명만? 아, 네! 스타크래프트 카즈아. 얘 무슨 말이죠, 이게? 내 꿈은 선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네. 아, 우리 또 범준님께서, 네. 범준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범준님. 다섯 마리죠. 한명 딜을 해볼까? 아, 네, 또 잃어버릴까봐. 기다려야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스타크래프트 카즈아. 따지라 또 가즈와가 뭔 말이죠?
아, 스타크래프트 가즈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스타크래프트 가즈아. 스타 가자 이 말이죠. 예. 스타크래프트 가즈아. 아, 이거 한국으로 다 되나 보다. 아니, 어떻게 했어 저거. 야, 네이버에 한번어 한번어 예, 한번어 후원 뭐 이런 거 치면 나올 거야 아마. 저렇게 약간 일본어틱한 억양으로 후원하는 게 있어요. 아, 우승님 오늘 스타 연습했어요. 우승님이랑 1대1 스타 연습했다고요? 무슨 말, 하는 소리죠 그냥. 자, 출항이 약간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실 것 같은데요. 자, 도와주실 분. 저 스모드, 아야, 백마탄 왕자님, 아니 저골랑탄 왕자님께서, 우리 양사장님께서 오셨네요.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인법 나생간. 와, 야 지금 262신데 보수분도 약간은 좀, 예, 딜이 그렇게. 아, 초대 우라카님도 초대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와, 대박. 아, 이게 어려웠구나. 나 죽었었네 걸리면. 바이오 하자드 가즈아. 바이오 하자드 가즈아. 아, 리즈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바이오 하자드 가즈아. 가즈아를 또 이렇게 몇 마리지 지금?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있죠 여기에. 한 마리 잡아주세요. 연예연. 어? 잠시만요. 천안, 천안이랑 덕천인가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지금, 아 덕천마을이 있구나. 범주님, 덕천마을에 혹시 있나요? 자리 있나요 혹시 주민? 저번에 공성기간이라 했는데, 공성리그, 어? 오늘의 공성리그 일정이 종료됐다는데 이제 되는 건가? 자, 네, 아 자리 있다고요? 아, 그래요? 저번에 눈별님한테 이야기해봤었는데,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불러 했더라 지금? 아, 이 마을 목록, 마을 목록 봐야지. 잠시만, 마을 주민수? 주민수가 제일 많은 데를, 야, 많아졌네. 계속 완전 300에서 완전 빠졌네? 왜 빠졌지? 뭔 일 있었나? 아, 2월 2일까지예요? 아, 그래요? 받아주실란가 모르겠네. 예예. 자,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을 혹시 자리 있나? 아, 눈별님이 그때 거절하셨었지. 그러면은 평안도 순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퀘스트 깼으니까 다음 퀘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성 때 옮기신 분들, 아, 공성하면서, 아, 다른 마을로. 이원익의 수액 사냥을 완료하기. 이원익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원익이 어디 있었더라? 할 때마다 까먹네. 아, 이원익 평양의 남쪽으로. 자, 평양의 남쪽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명장님이 마을이 지금 현재 없는데. 모국기의 추옥을 가져와라. 모국기는 어딨냐면 신의주에 있습니다. 신의주 동쪽. 네, 평수님이 제가 개성을 잘 모르는데. 아, 평안도 순천이 개성마을 쪽이에요? 보물만 찾아준다면. 네, 아, 오랜만에 이해보네. 옥사가 74개죠? 아, 이게 또 이어져 있구나. 연계 플레이가 되는 그런 컨텐츠였군요. 이런 퀘스트였군요. 옥사가 74개니까 하나만 삽시다. 자, 옥사를 잠깐만, 옥사 여기 팔았지 않았어? 팔렸나보다. 옥사를 검색을 해서요. 74개니까 26개. 오케이, 끝. 오케이, 퀘스트 완료. 고급자편 끝날 수 있겠다. 취옥도 퀘스트 완료. 좋아요. 이원익의 얼음늑대 사냥. 다시 평양으로 가야 됩니다. 평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아이템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이런 퀘스트도 있기 때문에 개꿀이라는 점. 심에 빠지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지. 어? 아 조금씩 뚝뚝 끊겨요 지금? 아니 왜 그러지? 아 카카오 TV 많이 끊겨요?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이거 설정 언제부터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 평화도 순천 혹시 생각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아하 저만 그러죠. 근데 딴 방송 안 그러죠. 딴 방송 가본 적 없으시겠지만 예. 그니까 저만 그럴 거예요 아마. 원래 안 그랬었죠 평소에. 아 저번에 초기화 때문에. 아 얼음곰 300마리를 잡아오라고 하네요. 얼음곰? 어떤 애지? 아 그르제무 가즈아. 그르제무 가즈아. 꿀잼 가즈아. 핵그르제무. 자 몬스터에서 얘네가 어딘지 볼게요. 140 이상짜리면 한방이겠네. 얘가 지금 뭐였지 이름이? 얼음곰이죠? 얼음곰 잡기 이응에서 얼음곰. 좀 셀 것 같다. 용무굴 3층. 아 좀 센데 이러면? 이제부터 좀 빡세다 이제. 와 빡세다. 저거 잘하신다. 그루제무 가즈아. 사냥터에서 용문굴 3층으로 할게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별로 그냥 허접이 됐네. 옛날에 무서웠거든요. 한 방이 아니야. 야 버프를 둘러야 된다니. 이게 웬열. 버프를 둘러야 된다니. 자 버프 두르고 싸우죠 뭐. 다모아까지 껴버리고, 네. 다른 건 하지 말게요. 일본어 잘 쓰시네. 평승 공성 끝나서 받아주실 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아, 대행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흑수 좀 비싼 거지? 예, 그럼 킵. 네, 숲의 방석 깨졌고, 뭐야. 숲의 방석. 30일은 안 쓰고, 아, 이런. 아 성공방지 이용권 좋다. 안 때리네 애들. 컨텐츠 때문에 한 번씩 쓸려 했는데. 오케이 됐어요. 가즈아. 얼음 곰이랑 얼음 늑대가 같이 있네. 여기서 명당 어딜지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보통 중앙이나 약간 외진데가 많거든요. 스무스하게 패스하고. 방어 력 왜 이거밖에 안 돼? 뭐야? 와, 흑룡 투구 아, 이거 큰났네. 야, 이것 때문에 아까 기간 연장이 필요했네요. 아, 이럴 수가. 기간 연장 필요한다, 진짜. 이제부터. 기간 연장 부족이 야. 기간 연장. 아, 10개 주셨다. 아, 다행이다. 네, 하나 쓰고 아, 어쩐지. 의복은 고물이 될 일이 없네요. 다행히도 아직 예. 아, 야 신발도 나가리 됐어. 뭐야 예. 신발도 나가리 됐어. 와 망토 새로 사야돼. 아 망토는 버려야되죠? 네 버리고 잠깐만요. 예 뭔 소리지? 어디 봅시다. 아, 망토 새로 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대상전에서, 뭐였지? 그, 흑룡 망토. 아, 네. MIOUNGJANGTV, 가지야. 아, 네, 우승님.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야? 26억 원? 살만해? 예, 26억 원. 그리고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냥할 때 뭐, 300만 원, 이렇게. 벌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명장님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흑룡망토가 어딨지? 껴주고 이러면은 흑룡 세트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네 영어는 잘 못 읽더라고요 전자 여성분께서. 불루안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사냥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다 사냥하면 된다.
명당이 보통 입구에 많은데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어 이제 한방컷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어? 한방이 아니야? 이러면 내가 또 써줘야지. F5 눌러서 천지환. 예 천지환을 공방 50. 아 야 공방 50% 잡으면서 센스있게 해줘야죠. 예, 공방 공격력 방어력 50. 오케이 이러면 느낌 다르지. 아 이제 한방이지. 그렇지 이렇게. 근데 명당을 찾아야 돼요. 명당이란 것은 자고로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애들이 나와주는 그런 센스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명당 명당 얼음곰을 300마리나 잡으라니 말이야 막걸리야 하시겠지만 이게 실화라는 거. 이것까지만 찍어야겠다 그럼. 어 시간 조절해야 돼서. 혹시 예, 원하시면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단삼 250개. 아 이제 금방 얼마 안 남았다. 고급 잡편 많이 달려왔네. 그죠? 야, 이제 사냥 하다 보면 끝나겠다 이거. 아, 야 퀘스트 다 깨면 개쩔겠다. 퀘스트 다 깼을 때 제가 유저 입장으로도 궁금한 게 뭐냐면 무슨 호칭 같은 게 생길지 아니면 뭐 마지막에 선물 같은 걸 줄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다크헤덴 때도 퀘스트 다 못 깼던 것 같은데. 야 다크헤덴 진짜 노가다 연속이에요 생각해보면. 다른 게임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끊겨요? 아직도 끊기나요 여러분들? 아 아직도 끊기나요? 혹시? 끊긴다는 게 약간씩 이제 띄엄띄엄 이제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띄엄띄엄 이렇게 앞서 나가서 재생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니신가? 그죠? 이거 한방컷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게임 화면이 약간 버벅된다고요? 진짜로요? 헐. 아, 진짜 컴퓨터 설정 잘 아시는 분 없나? 아. 아하. 마치 비유하면 윈도우 XP에서 플레이하시는 듯한 느낌. XP에서 플레이해도 렉은 없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네요. 아. 왜 그러지? 옛날엔 안 그랬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 멀쩡했습니다.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아 진짜 아 큰 피해다. 아 큰 실수다 이거 진짜. 아. 여러분 근데 녹방 나올 때는 괜찮죠 여러분들? 녹방 괜찮지 않아요? 보실 때? 그쵸? 녹방도 설마 그런가요? 아 옛날엔 멀쩡하셔 했는데. 녹방은 못 봐서 모르겠네요. 어 여기 명당 같아요. 여기서 좀 사냥해보니까 자 여기입니다. 중앙 밑에 호수 밑에 호수 있는데 쪽 여기가 약간 지형이 괜찮네. 예. 어 좋아 나이스 한방컷 이거 하나 잡으면 또 생겨나고. 오케이 여기 명당이네. 예. 그니까 두 마리든 한 마리든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속성. 오케이. 예전에 제가 평안도 순천마을, 아, 청진마을이었다. 예. 평안도 순천마을 소속 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벌써 50마리. 이거 다음에 얼음 늑대라고 하겠지?
이럴 줄 알았어. 아. 얼음 늑대 잡고 수액 잡고라고 하네. 오케이. 얼음 공까지만 잡도록 할게요. 네, 거기가 명당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명장TV 유튜브 구독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광고 나와도 스킵하지 말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솔메이트님 어서 조하냐입니다. 자, 우리 군중 온라인을 하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 다른 게임에서도 꼭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다양한 게임, 다양한 예능이니까요. 믿고 시청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제도 많이 끊겼어요? 어제 많이 끊겼나요, 여러분들? 아, 참. 뭐 설정을 만져줘야 되나? 얼마나 하신 거예요? 랩이 엄청 높으신데. 금방 하십니다, 소울메이트님. 만렙을 찍기 위해서는, 아, 네. 실화예요. 예, 뭐라고요? 아, 실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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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쿠키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실화예요. 네. 아, 네. 더 캐스틀님, 어서 환영합니다. 얘네들 잡을 때는 그래도 버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하긴 하지만. 지르와예요. 아, 레벨 280 만렙까지 찍는데 어떤 분은 진짜 한 2주면 찍는다고, 1주는 완전 열심히 해야 되고 한 달이면 만렙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딱 집중하면 금방까지는 뭐 일주일도 걸린다고 하니까 금방 하세요. 솔직히 예, 제가 여러가지 컨텐츠 찍느라고 요즘 랩업 속도가 더디고, 저 외에 이제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사냥만 하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아이템 리뷰나 뭐 이런거 따로 이제 설명하고 이런 시간 없이 그냥 사냥 다이렉트로 하시잖아요. 아, 리지님이었구나. 아, 누군가 있네. 아 레전드가 리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여러분들 인사하셔야죠, 참가자분들. 아, 리지님 오셨네. 예, 레전드가 리지님. 네. 야, 순간 드래곤나이트님에서 약간, 예, 아 맞다, 리지님이었지. 레전드가 리지님. 네. 270에서 280까지 2주 정도 걸립니다. 야, 거기가 헬이겠네. 270에서 280. 어우, 장비가 엄청 좋으신가봐요. 전 몹이 안 죽던데. 버프를 일단 해야 돼. 저도 안 죽잖아요, 한 방에는. 중요한 거는 제가 버프 다 안 했어요. 예, 버프를 꼭 두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프 편 한 번을 보고 오세요. 네. 솔메이트는 명장의 군주 온라인 버프 아이템 리뷰 쭉 둘러보시면은, 아, 이런 아이템도 있고 이런 걸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효과도 보여줬어요. 그때 시세와 효과 체험까지. 이제 바로 써먹으시네요. 레전드 가십니다. 127마리, 150마리까지만 딱 잡을게요. 버프템 12가지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 올렸죠, 그때. 구슬부터 해서 환단이랑 다 했었죠, 제가. 평안도 순천 대행수님 아직 계신가요? 지금 신청하기엔.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150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끝낼까 이걸? 레전드 명구만 따르. 네? 뭐라고요? 이거 뭐지? 레전년 무슨 말이죠 이건? 아, 일본 한번으로 되게 잘하시네. 아, 레전드 명장. 레전드 명장. 레전드 명구만 따르. 레전드 명장 따르. 체리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무자문이에요. 네. 아, 레전드 명광탈을. 레전드 명광탈. 레전드 명광탈을. 13대 명장컵에서 광탈을 많이 해서 명광탈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야, 진짜 군주 다크에덴 공포 피파 평순.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평순마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전드 명광타르. 아, 이거 설정 진짜 어떻게.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방송 송출. 아, 카카오 TV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모르겠어. 컴퓨터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좋을 건데. 레전드 명광타르. 레전드 명광타르. 와, 여기 명단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케이. 오케이. 레전드 명강타르. 아, 이러다면 다 잡겠는데. 아, 어느 타이밍에 끊어줘야 되는데 시간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잡고. 아니, 여기까지. 아, 그냥 마무리 짓자 그냥. 예. 이거 잡는 것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예. 자, 금방이죠. 자, 200마리 되고 있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가입 컨텐츠 한번 찍어야겠다. 예. 레전드 명광따르.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너그러우신 평안도 순천 대행수분이네. 아, 이제 평안도 순, 그러면 이제 평안도 순천에 이제 신한은행 평안도 순천점으로 이제 새로 계좌, 아, 통장 파야겠네요. 거기다 입금을 해놔야겠다. 오케이. 아니, 근데 왜 궁금한 게 개성이랑 평안도 순천이랑 같은 그 지도 아래 있는 거예요? 부마을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는. 그리고 공성전하고 많이 이동했다는 게 약간, 아, 이 마을보다는 내가 저 마을에서 활약하고 싶다 해서 이제, 아, 따로예요. 이 마을보단 저 마을이 더 유리해 보이네? 저 마을에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레전드 명광따르. 그거보다는
설마 영희까지 하나? 이기기 위해? 계속 대수님하고 트러블, 아,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아, 그렇군요. 뭐야? 명그완타크, 명그완타크. 명광타크, 명광타크, 명광타르. 명광타르, 명광타르, 명광타르. 아, 그래요? 어느 마을이나 약간 대행수분과 트러블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한다는 점.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다른 마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아, 명광타. 명광타크, 명광타크. 신박하다. 아, 김명 남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네. 김명 팀장님의 남편님인가요? 어서오세요. 이도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네. 더 캐슬님. 네, 어서오시고요. 명광따끄, 명광따끄. 후원은 재밌어야죠. 아, 좋은 후원이에요. 한본 후원. 예. 한국, 일본 후원이죠. 한본 후원. 한본어라고 하죠. 이도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감자아까. 감자아까. 자, 이제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여러분들 지금 끊겨요? 안 끊겨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나요? 안 끊기나요? 아프리카는 절대 안 끊길 텐데 카카오만 지금 설정이 이상하게 돼서 저희 말 공소 끝난 후에 대충 20분이 평순으로 넘어갔다고요? 아, 양이님은 덕천인데. 20명이 평순으로, 아, 그, 약간 그, 공성하면서 좀 많이 싸우나봐요. 공성하면서, 아, 이쪽으로 가야지! 아, 왜 글로 가! 하면서, 약간 다툼이 있나보네. 아, 천안. 손에. 이것도 빨리 하라고! 이때 가지! 아직도 명장 TV, 명장에게 명덕하지 않았단 말이야? 빨리 입덕하라고! 아이, 좋아요! 아, 야, 200마리, 오케이, 돌파. 50마리 남았죠, 50마리. 전 천안이, 저는 부산. 예. 게임이요, 게임. 그렇지. 전 천안 이벤트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아, 그래요? 천안을 못 떠나요. 아, 그렇구나. 마을에서 주최하는 이벤트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마을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하는. 네? 저 입덕 안 했는데요? 입덕 한 지 언젠데? 이 바비야! 이 바비야! 감사합니다. 자, 40마리 남았죠? 제가 주최하는 이벤트가, 네. 아니야, 그렇지야. 아, 그래요? 정말로 아나뿐이야. 속냄새 치고 한번 믿어봐. 컴퓨터 잘 아시는 분 여기서. 아, 나 설정 같은 거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 설정만 좀 깔끔하게 나왔더라도. 비디오 캡처 장치 현재, 아, 현재 NV12 1920-1080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걸 해야지 렉이 안 걸릴까 싶어. 내가 잘 맞게 한 건가. 그리고 재생 기본 포맷도 있고 AYUV. 아, 코방님. 아, 코방님은 잘 코방님 잘 알지 않아요?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영상 많이 다뤄봤으니까. 아, 진짜로요? 아, 술 먹었다고 진짜? 아, 젠장. 코방님 계세요? 코방님, 코방님 음소거 해놓고 일하시나보다. 예, 음소거 해놓으셨나보다. 이 게임하니까 확인요망. 아, 그래요? 아, 지금도 많이 끊기나요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는 끊기는 게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중요한 게 카카오가, 아, 이 메인인 카카오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지금? 진짜? YUI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지금 괜찮아졌대. YUI로 지금 바꿨는데 지금 전에 것이 괜찮은 마이용 구황털 신나는 노래 마이용 구황털 신나는 노래. 어 신나는 노래를 어떻게 읽었네? 뭐야? 뭐야? 이제 영어를 읽잖아? 아 전에 거가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도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둘 중에 나은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보다가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어지럽다고 한 게 NV12-1920-1080이었는데 바로 바꾼 게 AYUV 거든요 1920-1080 59.999 프레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바로 바꾼 게 YUI인데 지금이 YUI예요 지금 훨씬 나아요 지금 YUI 오케이 지금은 평소 같다? 지금 평소 같다는 거죠 지금 평소 같다? 지금 평소 같다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파프니스카에서 왔어요 혹시 바이오하자드 6 언제 하나요? 봐 너 시참 못하잖아 평소와 같다? 어 다행이다 아... 부드럽네요 안녕하세요 야 빨리 죽어라 이제 퇴근해야 돼 퇴근 거짓 요새 서프라이즈 하나요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아직 하겠지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요새 하나요 이거 끝나고 할 거야 곧 끝나 이제 11시 좀 넘어서 할 거야 오케이 두 방 컷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퀘스트 닫겠습니다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의 군줄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 편 고급자 편 이어서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제발 제발놈 제발요 제발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는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채널 고정 어이씨.